여러분에겐 어떤 의미인가요? 일상 탈출? 행복? 이야, 생각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데요. 그런데 즐거운 여행이 누군가에겐 그저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걸어다닌다면 그냥 쉽게 갈 수 있는 곳도 또 휠체어 가져가야지 한 승이도 또 데려가야지 한다면 그런 게 제일 어렵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제 보는 시선이 그런 게 그래도 뭐 아, 그런 그냥 그 사람들의 그냥 말 한마디 그냥 그런 게 가슴이 아팠지요. 그런 게 마음으로만 간직했던 여행 오늘은 떠나야겠습니다. 장애는 걸림돌이 아니니까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솔솔 불어오는 겨울 내용을 느껴보려 합니다. 우리들의 행복한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네, 물론 호텔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장애인들의 일터이기도 한데요. 일을 하며 소중한 꿈들을 키워나가고 있는 청년들. 하지만 그들의 꿈은 매우 소박합니다. 미국이나 영국에 한번 가고 싶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영국 안 가봤기 때문에 그게 좀 가고 싶은 꿈이에요. 재밌을 것 같고 아름다운 배경을 볼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즐거운 느낌이나 행복한 느낌. 여행이라는 두 글자가 주는 행복. 하지만 그와 동시에 멀게만 느껴지는 두 글자, 여행. 특히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는 여행은 그저 잡히지 않는 신기루 같습니다. 집에 있는 걸 유독 답답해한다는 현우. 이럴 때면 엄마와 앨범을 꺼내 보는데요. 와, 이거 뭐 하는 거야? 현우 아가 때 공놀이 하고 있잖아. 하나, 둘, 셋 하면서 아빠, 엄마. 이거 누구? 현우. 어릴 때 이렇게 잘생기고 미남이었는데 조금 했었는데 이제는. 현우가 훌쩍 커서 청년이 됐네. 여행을 가서 활짝 웃고 있는 어린 시절의 현우. 하지만 현우가 커갈수록 여행은 점점 어려운 일이 됐습니다. 집에서는 뭐 집안일도 매여 있고 해야 될 일도 많고 뭐 출근 준비 뭐 퇴근해서도 뭐 여러 가지 현우한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죠. 뭐 또 그러다 보면 저녁 돼서 자야 되고. 아침엔 또 아침대로 부랴부랴 챙기고 그래서 일상에서 그런 거를 탈피해서 이번 기회에 가끔은 현우하고 단둘이 그런 관계를 회복해가면서 정말 좀 엄마의 사랑을 좀 잘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오랜만에 떠나는 행복한 여행. 이렇게 즐거운 날 친구들과 함께 한다면 더 행복하겠죠? 그래서 모두 모였습니다. 설렘으로 부푼 마음을 안고 친구들을 만납니다. 어디 가? 도현이 안녕. 제일이. 안녕. 안녕. 학교 선후배거든요. 근데 지금 몇 년 만에 만난 거야 이거. 셋이 모인 게 몇 년 만에. 행복 바이러스. 오늘 여행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You're insecure, don't know what for. 제주도를 대표하는 상남자 노세종. 웃는 모습이 너무 예쁜 해피 스마일 송영덕.
윤정 소녀, 얌진 우리 막내 최한승. 열정 뿜뿜, 용감 무쌍 박철. 반전 매력 송현우까지. 행복 바이러스 완전체 합체. 여행을 가려면 편리한 이동수단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리프트카.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오늘 일정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목 유적지 알아? 영덕이 항목 유적지 알아? 아이들보다 엄마들이 더 신나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들이랑 이 그룹이 같이 간다는 거. 늘 1대1 이런 식으로는 만났었지만 다 같이 5시 다닌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항상 만나면서도 이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3시 한번 만나자, 4시 만나자 얘기 말로만 했지만 그게 잘 안 됐어요. 근데 오늘은 우리만이 아니고 아이들까지 같이 가니까 너무 좋고, 어쨌든 편의시설 간다니까는 이제 내일 오후가 되면 더 느낀 소감이 잘 나올 것 같아요. 행복바이러스 여행 포인트 첫 번째. 해바라기 밭부터 출발해서 사춘기 소년 소녀의 볼처럼 빨간 참빗살 나무숲길과 노란빛 가득 연근 감귤밭. 그리고 동물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동물원도 있고요. 그림 같은 석양이 펼쳐진 신창 해안도로도 찍고 치유의 숲길까지. 그야말로 여행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이 설레는 마음을 어찌 감출까요? 자주 다니지만 그제도 다 같이 나와서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푸른 바다를 끼고 달려갑니다. 행복한 여행이 시작됩니다. 어딜 가는 건지 궁금하던 찰나 해바라기가 아이들을 반겨줍니다. 두 팔 벌리듯 꽃잎을 활짝 펼치고서요. 철이 뒤로. 뒤로. 그 사이사이에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그래. 괜찮아. 응. 뒤로 가. 좀 사이에서. 아, 영덕이 예쁘다. 영덕이가 최고 잘 나오겠다. 예쁘다. 이빨 다 보이게. 해바라기 눈 좀 떠봐. 눈웃음이 귀여운 철이. 철이의 장점이 어디 눈웃음뿐이겠어요? 말을 하는 것도 쉽지 않고 거동도 불편하지만 철이는 열정의 사나이입니다.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늘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행동대장인데요. 하지만 세상의 시선은 그런 철이를 반겨주질 않았습니다. 걸어야 될 때 걸어야 되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거를 못하니까는 뭐 이렇게 좀 뭐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와갖고서는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런 게 말은 안 해도 제가 이렇게 느껴지니까 이제 오늘은 사람들 시선 아랑곳 않고 여행을 즐겨봅니다. 오늘은 더 날씨도 좋고 또 이렇게 해바라기 꽃이 또 우리 또 반겨주니까 더 좋네요. 철아 어때? 너도 좋지? 철아 어? 철이도 좋아? 철이 씨 응? 많이 좋아요? 네. 으쌰. 웃는 한승이를 보고 있자니 밝은 에너지가 느껴지는데요. 한승이의 매력은 주변 사람까지 덩달아 기분 좋게 만듭니다.
제주 보치아팀 선수로도 활약 중인 명랑소녀답게 나들이도 참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그 쉬운 나들이가 한승희에겐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진짜 금방 시장 갈 때라도 데려가고 싶은데 못 데려가고, 여행 아니라도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마트 한번 가갈 때도 한승이 너무 가고 싶어 하거든. 거기가 궁금하고. 그래서 나는 늘 가는 곳이지만 한승이는 가보지 못하니까 거기가 되게 궁금한 거예요. 바로 집 앞 마트도. 그런데 이제 마트도 한 집 앞에서 한 15년 사는 동안에 10번도 안 간 것 같아. 마트를 가면은 일단은 짐을 들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승이만 진짜 구경시켜주는 식으로 간다면 가도, 그냥 일상적으로 갈 때는 무조건 금방 갔다 올게가 내 입에 붙은 말이에요. 그렇게 금방 갔다 올게를 매일 같이 엄마 금방 갔다 올게. 금방 다녀올게 라는 말이 입에 붙어버린 엄마. 오늘만큼은 무거웠던 마음을 후를 털어냅니다. 아유, 할머니. 오. 오, 대박. I love you. I love you. 그만. 너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잘 하려고. 한승이가 너무 예쁘게 보이려고 카메라를 너무 의식하는 것 같아요. 엄마가 있는데. 제가 찍은 게 먼저 찾아와요. 그래, 너가 눌러봐. 하나, 둘, 셋. 솔솔 부는 바람을 맞으며 환하게 웃는 두 사람. 우리는 이렇게 계절 변하는 것도 모르고 살았는데 오늘 이렇게 기회가 너무 좋다고 아까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끼리. 어때요? 좋아. 좋아? 역시 여행의 묘미는 사진. 사진 한 장 한 장에 웃음꽃이 연이어 피어납니다. 이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사랑의 향기가 따뜻한 기운을 타고 해바라기 밭에 가득 차오릅니다. 이 분위기 그대로 이어 황파두리 참빗살 나무숲길로 향합니다. 온통 붉은 빛으로 물든 이곳에서 함께 산책을 할 텐데요. 그런데 어쩌죠? 설레는 마음으로 다 왔는데 붉은 잎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요. 예쁜 잎이 다 떨어지면 어떤가요? 이미 즐거운 소풍인데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새로운 추억을 쌓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행복은 가까이 있으니까요. 현우도 신났습니다. 현우는 커갈수록 언어도 많이 늘고 스스로 하려는 의지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밖에 나들이 가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하지만 거동이 불편한 현우가 나갈 때면 늘상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행을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주말에는 이제 나가고 싶어가지고 막 현관에서 신발 들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신발 들고 있는 거 보면 아빠가 좀 불쌍하다고, 아유 좀 쉬고 싶지만 애를 위해서 한번 나가자 해서 바람 쐬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아이가 27살이잖아요. 근데 정말 비장인들의 생활을 보면 27살이면 정말 집에 붙어 있겠어요. 한창 정말 그 혈기 왕성한 그런 때잖아요.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그거는 싫어? 야, 현우 또 제 엄마 또 한번. 오니까 어때? 응? 기뻐? 아, 기쁘다고? 어? 기뻐요? 어? 자주 나오자. 어? 가라. 일단 사진 찍은 거 할머니한테 보내줘. 응? 이렇게 나와서
영재 이모랑 봉금이 이모랑 현우 현우랑 다 같이 나와서 이렇게 돌아다녔다. 엄마와 엄마와 아지님께서 부부하고 또 사랑하고 또 저녁에는 또 저녁에 맥주 캔 먹고. 네? 갑자기 맥주가 여기서 왜 나오죠? 났어. 자, 자. 영재 이모가 저녁에 한잔하자고 해가지고 거기에 꽂혀가지고 우리 둘이 낮술 먹는 멤버예요. 지금 엄마같이 친하게 지내시네요. 네. 엄마가 조금 개모 스타일이라서 애정결핍을 저한테서 해소해요. 맞아, 나는 개모야. 못 말려. 정말 되네, 엄마 못 말려. 아유, 가자, 우리끼리. 저 가짜 엄마하고 살으라고 하고. 엄마랑 나랑 있을 때 누가 좋은 거? 이모. 이모지. 엄마가 좀 개모처럼 하지. 정말 되네, 엄마 좀. 못 말려. 아유, 가자, 우리끼리. 먹지 마. 살자. 우리끼리 가자. 맞아. 나도 다 알아. 미소가 번지는 유쾌한 여행. 같이 있는 만큼 웃을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자, 여행하면 체험을 빼놓을 수 없겠죠? 제주의 겨울하면 역시 감귤. 제철 맞아 탐스럽게 엮은 것 좀 보세요. 벌써부터 침이 꿀꺽 삼켜지네요. 귤 따러 가세. 현우도 같이 불러야 돼. 귤 따러 가세. 자, 이렇게 해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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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오, 은진 잘하네. 말해도 잘하네. 현우 따야지. 따. 옳지. 우와. 성공. 우와. 이제는 완전 선수네, 선수. 예, 네, 좋아요. 이렇게 귤 따보는 거는 처음이거든요. 근데 아마 아들도 좋아하고 하니까 좋네요. 다리도 좋아? 어? 좋아? 어? 자라. 응. 귤도 따보고, 그치? 이쯤 되면 맛 한번 봐줘야죠. 아우, 싱싱한 맛. 맛있다. 달고. 달고 맛있다. 하나, 둘, 자. 우와, 이제는 완전 선수네, 선수. 오, 귤 주스 나오고 있습니다. 귤 주스 나오고 있습니다. 영덕이 귤이 되게 신선하고 맛이 좋아. 새콤달콤 귤처럼 기분도 달달해집니다. 다 땄다, 그치? 이번에는 조금 특별한 곳이래요. 이곳에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동물들이 모여있는 동물원을 찾았습니다.
앵무새라고 하는 작은 앵무새입니다. 굉장히 순하고 착하거든요. 팔에 올려볼 수 있어요. 올려보시겠어요? 같이 잡고 할게요. 와, 역시 용감무쌍한 우리의 철이. 먼저 하고 싶어서 막 팔 내밀고 계셔요. 철이에겐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죠. 뭐든지 겁은 없어. 잘 도전은 잘 해요. 철이를 시작으로 너도 나도 도전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보이지 않는데요? 상남자 이럴 거예요? 빨리 와 해주세요. 팔에 올려볼까요? 이거를 할게요. 이거 피치. 피치야 예쁘다. 예. 피치야. 혼자 들 수 있겠죠? 여기 들고 계시면 됩니다. 피치야 예쁘다 해봐. 피치야 안녕. 안녕. 어딘가 굳은 것 같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선방했습니다. 자, 예쁘다. 얘들아, 형 정말 귀엽지 않니? 좋아요. 자, 사랑스러워. 사라졌어요. 상남자 세종이 도망가는 거 아니죠? 재밌었어요? 저 데뷔고 MC도 예쁘고. 오, 무섭지 않았어요? 아니요. 무서웠어요. 잡고 있는데 그래서 무서웠어요. 무섭고 데뷔고. 비키야. 물론 맥주의 힘을 빌렸지만 성공했다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세종이의 성공에 제일 놀란 건 바로 엄마였습니다. 저도 오늘 놀랐어요. 전혀 우리도 고양이도 못 만지고 강아지도 못 만지거든요. 동물들을 무서워해서 그랬는데 오늘 그 새 팔에 올려보고 하는 거는 정말 획기적인 발전이에요. 사랑 넘치는 사랑둥이 세종이. 하지만 굴곡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생후 6개월에 다운증후군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놀란 마음을 가라앉히기도 전에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숨소리가 너무 이렇게 막 새끈새끈하고 해서 내가 동네 병원에 가서 물어봤을 때는 아, 이런 아이들이 크다 괜찮을지는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기다렸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가지고 서울대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심실중격 결손증이라고 심방에 구멍이 이만큼 한 1cm 정도, 지름 1cm 정도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듣고 수술할 때도 이제 6개월 때 알고 7개월 때 바로 수술을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한 3시간 정도면 될 거라고 하고 수술방에 들어갔는데 한 6시간 만에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애기 아빠하고 둘이서 많이 손바잡고 울었어요. 서로가 예. 근데 다행히도 아빠나 저나 빨리 그걸 극복하고 받아들이고 아이 조기 교육을 좀 일찍 시작을 했어요. 부모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멋진 청년으로 건강하게 자란 세종이. 지금은 열심히 일하며 바리스타라는 또 다른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엄마 성공! 화이팅! 이번 여행은 단순한 힐링 여행이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마주하고 그 과정에서 한 단계 더 성장해 나가는 시간입니다. 이젠 귀여운 임팔라를 만날 차례. 임팔라의 일일 사육사가 돼 먹이를 줄 텐데요. 그런데 아까와는 사뭇 다른 덩치입니다.
그냥 이렇게 잡고 입 앞에 가까이 대주시면 먹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누구부터 할까요? 아, 네. 물어보나 마나 고유명사처럼 첫 시작은 철입니다. 귀여운 임팔라 모습에 친구들뿐만 아니라 엄마들도 나섰습니다. 그런데 임팔라, 너 배고프니? 너무 격하게 먹는 것 같은데? 이때 한순이도 임팔라에게 다가갑니다. 그런데 배고픈 임팔라 때문에 놀라서 그만 먹이를 떨어뜨리고 마는데요. 너무 놀라서 눈물이 터진 한순이. 그런데 친구가 우는 모습에 다른 아이들도 눈물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숨어서 우는 상남자 세종이. 엄마들은 이런 아이들이 그저 사랑스럽습니다. 7살 때부터 지금 거의 6살부터 학교도 같은 학교를 한 10년 넘게 같이 다니고 지금까지 계속 만나고 하니까 거의 20년은 됐지요. 형제도 그렇게 못하는데 맞아. 얼마나 같이 살았어. 이제 눈물꽃 끝났어? 네. 몇몇 사람들은 장애를 비정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이들은 정상, 아니 그 이상입니다. 위로하는 척하면서 아가씨한테 뽀뽀. 밀어줄 수 있나 보자, 단디밭에서도. 이게 바로 상남자의 우정입니다. 잠깐의 눈물바다가 빠져나가고 다시 즐거운 시간이 이어집니다. 이번엔 작은 토끼네요. 토끼야, 이리 와. 승마 경주 보는 걸 좋아한다는 철이는 깡충깡충 뛰는 토끼에게 푹 빠졌습니다. 훈훈한 분위기 속 갑자기 등장한 부엉이. 우리나라 소리 부엉이보다는 크기는 조금 작고요. 색깔은 훨씬 더 밝아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많이 키우는 종류예요. 귀엽게 생겼죠. 저희 공원의 마스코트입니다. 팔에 올려볼 수 있는데 먼저 올려보실 분 계세요? 철이가 먼저 나선 이때 누군가 생각납니다. 바로 상남자. 왜 도망가 있어요? 아니야, 아니야, 안 할 거. 안 할 거? 아니야, 할 거. 할 거예요? 응. 파이팅? 응. 해봐요, 빨리 가서. 잠깐만, 그러니까 황정 갖고. 영덕이 가볍게 성공. 철이는 말할 것도 없죠. 이때 슬며시 다가온 세종이. 장갑 끼면 괜찮아. 최대한 쑥 넣을 거예요. 손가락 다 들어갔어요? 손가락 다 들어갔으면 이거 잡아주세요. 줄을 꽉 잡아주세요. 그렇죠? 팔에 딱 힘 주시고, 힘 주시고. 그렇죠? 이따 한잔 하자. 줄이야. 한잔 하자. 슈리야, 슈리야, 한테 맛있다, 이. 한 잔. 슈리야, 슈리야, 대전. 슈리야, 슈리야, 한테 맛있다. 한잔 먹자. 한잔 먹자. 와, 일본 가서 박연 캐나다 한 잔. 동물원에서의 유쾌한 만남. 오늘로써 세종이는 진정한 상남자로 거듭났습니다.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집니다. 오늘 여행 마지막 장소는 붉은 노을 지는 바다가 있는 곳, 바로 신창해안입니다. 마치 누군가 붉은 물감으로 색칠한 듯 아름답게 물든 바다를 거닐어 봅니다. 너무 좋아요. 늘 제주도에 살면서도 바다가 좋아했는데 오늘 이 바다는 다른 때 바다보다 훨씬 더 좋아요. 바다 위에 걷는 느낌이라고 할까? 가까이에서 볼 기회가 없으니까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노을 지는 찰나의 시간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제대로 노을을 봐본 적이 있던가 우리가? 다시 우리 애들 학창시절로 돌아가는가? 우리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옛날 생각나고 그러네요. 학교에서 수험학습 가서 같이 다니고 했던 거. 태양이 서서히 바다에 잠기듯 이 순간도 마음속에 잔잔히 스며듭니다. 오랜만에 진짜 이렇게 나와서 우리 친한 친구들, 엄마 그리고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나와서 제주도 바다 그리고 저 노을 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로 인해서 우리가 힐링하는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를 비추는 노을빛이 어느새 다가와 따스한 말을 건넵니다. 지금까지 잘해왔노라고, 앞으로도 잘해낼 거라고, 그렇게 우리를 어루만집니다. 행복한 하루가 저물어가네요. 여독을 풀기 위해서 다들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행복하게 웃는 사진을 보며 기억을 다시금 꺼내보는데요. 엄마와 아들 아니랄까봐 미소가 똑 닮았네요. 우리 현우가 표정 잡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순간 포착 진짜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참빗살 나무, 물론 낙엽들은 떨어졌지만 그 바닥에 붉은 낙엽들이 깔려 있어서 정말 아름다웠고요. 내년에 새순 날 때도 한번 오고 싶고, 또 이 나뭇잎이 떨어지기 전에 붉은 나뭇잎들이 나무에 달려 있을 때 다 같이 우리 한번 오고 싶어요. 그래서 좀 그런 게 기대되기도 해요. 이 철이가 이렇게 웃는 모습을 보니까 이 사진 찍을 때는 다 어른이건 아이건 간에 전부 다 이렇게 그냥 동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런 기회를 자주 더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애들이 이제 아이가 커가면서 이제 나오기가 더 쉽지가 않았는데 오늘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또 이렇게 여행을 하게 돼갖고 너무 좋았습니다. 이 사진은 한승이랑 나랑 같이 다니면서 오늘 했던 추억을 이 사진 속에 다 담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서로 너무 활짝 웃어서 좋은 것 같아요. 행복합니다. 방금 다녀왔지만 벌써 여행이 또 가고 싶어집니다. 모두 다 예쁜 사진이지만 오늘의 베스트 사진을 함께 뽑아볼까요? 이거 두 개 중에 어느 게 나은 것 같아? 너 사진하고 영덕이 사진 둘 중에 너가 한번 찍어봐. 여기에. 여기 이거 두 개 중에 찍어봐. 세정이 나온 게 좋아. 세정이 자기 사진이구만. 세정이 사진인데 다 같이. 베스트 사진을 두고 해피 스마일 영덕이와 이글 아이 세종이의 각축전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거? 차리는. 이거? 고마워. 우리한테 안 펴줘서 고마워. 영덕이 누나 누가? 솔직하게 예뻐. 솔직하게 말해봐. 그치? 치열한 접전 끝에 베스트 사진이 정해졌습니다. 두근두근 결과는요? 영덕이 사진 뽑혔습니다. 짜잔! 오늘의 베스트 사진입니다. 그래서 기분 좋아요. 누나도 기분 좋아요. 아쉽게 아차상을 받은 세종이의 강렬한 눈빛. 해바라기 고! 듣겠습니다. 가자. 이대로 2등. 2등. 이대로 알겠습니다. 1등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모두가 1등이죠. 행복으로 시작해 행복으로 끝난 오늘입니다. 내가 찍어줬나 보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여행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은 치유의 숲에서 제주 그대로의 자연을 만나볼 텐데요. 여긴 노고록 무장의 나눔길이 있어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숲길을 오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곳이 좀 더 많았다면 여행이 어렵진 않았을 텐데 말이죠. 누구나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4, 5, 6, 7, 8, 9까지 여기를 딱 열면 조격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휠체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다가 바로. 그래서 제가 앉아서 한번 실행을 해봤었어요. 그래서 이거 다리 지지대에 젖히고 딱 발이 들어가더라고요. 실제로 우리 장애복지관 친구들이 와서 여름 내내 여기서 놀았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숲 탐방을 떠나볼까요? 숲 오감 여행을 할 거예요. 무슨 여행? 오감 여행. 예. 그 우리 눈도 크게 뜨고 그리고 코평수도 넓히고 그리고 입도 막 벌리고 해서 오감 여행을 떠날 거예요. 네. 가벼운 발걸음을 이끌고 치유의 숲으로 들어가 봅니다. 아,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길을 오간 게 얼마만일까요? 마음까지 편안해집니다. 이 겨울에 산딸기가 고개를 내밀고 있네요. 쉽게 만나지 못하는 귀한 야생 열매. 혹시 우리 친구들을 위해 준비한 숲의 선물 아닐까요? 잠시 발길을 멈추고 산딸기 산매경에 빠졌습니다. 무슨 말? 딸따만 돼. 딸분맛. 단맛도 아니고 짠맛도 아니고 딸분맛. 그치? 산딸기는 시고 짧고 그냥 맛있었습니다. 깜짝 선물부터 쭉 뻗은 나무, 그 사이로 들어오는 벽까지 빠짐없이 눈에 담아봅니다. 우리 이 차롱에다가 대박원에다가 자연물을 담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솔방울이 오늘 너무 예뻐 그러면은 솔방울을 주워서 이렇게 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나뭇잎도 오늘 참 예뻐 그러면은 이렇게 담을 거고. 네. 알았죠? 네. 그래서 어머니도 담아주시고 우리 활동하기 좋은 친구들은 본인이 직접 담기도 하고. 아이들마다 다양한 개성을 가지고 있듯이 저마다의 향기를 가진 자연. 이거는 흙냄새. 흙냄새? 좀 오래된 거라서. 근데 이거 뭐지? 이거는 뭐지? 아니다. 쇼립. 쇼립. 우리가 가까이 가서 얘들을 만져야만 알 수 있어요. 그냥 눈으로만 보는 건 그냥 거리 두기가 일단 되어 있잖아요. 많이 봤죠, 여태까지? 눈 많이 마주쳤죠? 오늘은 좀 포근하게 안아봐 주세요. 자연보다 더 푸근한 품이 있다면 그건 바로 엄마의 품이겠지요. 안고 있어도 또 안고 싶은 따뜻함. 사랑 가득 담은 온기를 전해봅니다. 박수 치면서! 특별한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3층 어디 간 숙과 친구들과 같은 아픔을 가진 삼촌 가수 양정원 선생님입니다. 삼촌 가수의 공연은 언제 들어도 흥겹습니다. 누구나 다 장애인이 될 수가 있고 현대 사회에서는 그래서 장애를 갖고 있는 게 그 다른 게 아니고 약간의 불편함이 있지만 그 속에는 또 아름다운 영혼이 있고 희망이 있다면 장애를 갖고 있다고 해서 결코 좌절하지 않고 긍정적인 희망을 갖고 있다고 더 좋은 자기만의 세상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풍을 하얗게 불태우고 나니 배꼽 시계가 울립니다. 오늘의 점심은 제주 전통 차롱치유 밥상입니다. 제주 식재료로 만들어 더 맛있고 건강한 도시락. 아이들 입맛에도 딱입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치유의 숲 오감 체험 마무리는 편백나무 목걸이 만들기.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한자 한자 새겨봅니다.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을까요? 우리 아들이 좀 보셨겠지만 고집이 좀 세잖아요. 네, 물론 장애를 갖고 있지만 내면에 본인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과 엄마와 아들 간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우리 오늘 함께한 가족들, 친구들하고 같이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사랑 같이 할 거예요. 우리 같이 항상 이 단어를 생각하면서 철이고 항상 엄마랑 같이 이렇게 즐겁게 여행도 하고 같이 하자는 의미다, 철아. 알았지? 지금이 항상 오늘이고 내일이고 그래서 늘 이런 생각으로 지금 행복하기를 선택했어요. 한승이가 지금 이 순간처럼 늘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내 행복보다 중요한 내 아이의 행복. 잘 자라준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저 오늘처럼 함께 행복하길. 그 간절한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설아, 우리 여기에 이렇게 쓴 것처럼 우리 같이 항상 행복하게 즐겁게 살자, 철아. 우리 아들도 건강하게 매일 일 잘하고 행복하게 살자. 사랑하며. 알았지, 엄마. 여기 사랑이라고 적었는데 우리 엘린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늘 행복하기를 바래. 응. 응. 목에 걸어줄게. 사랑해. 우리 아들승아, 아침마다 오늘 행복한 날 이렇게 인사해줘서 너무 고마워. 그래서 엄마도 행복하고 한승이도 행복하게 매일 행복하게 지내자. 엄마 나도 항상 고맙고 여기 데려와줘서 감사합니다. 그랬어. 고마워. 사랑해. 아름답기만 했던 꽃길은 아니었습니다. 때론 가시밭길을 밟아야 했죠. 하지만 그때 그 길을 다시 꽃길로 만들어준 건 사랑이었습니다. 엄마를 향한 사랑, 아이에게 주는 사랑. 그 사랑이 시실과 날실로 엮여 오늘을 만들었습니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하고 일하고 저러고 열심히 하는 원태님. 원태님은 원태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로에게만 집중했던 이번 여행. 엄마들은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야기 나눌 시간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들하고 더 돈독해질 것 같아서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서귀포 이렇게 치유의 숲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는 저도 지금 한 번도 알아봤는데 이렇게 또 무장에 이렇게 코스가 있는 거를 저도 처음 알아봤고 이렇게 왔는데 정말 아들 덕분에 여기 와갖고 진짜 치유도 되고 힐링도 되고 정말 너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늘 나가는 거에 대해서 조금 두렵고 걱정스럽고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뭔가 조금 불편하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는데 이번 하면서 보니까는 별거 아니네.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데가 많으니까 좀 종종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번에 다녔는데 제가 처음 가보는 곳들이 많아서 제주도가 정말
넓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자연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더 느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장애인 가족들도 더 많이 이런 혜택도 받고 또 많이 누렸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행복해요. 좋아요. 짧지만 길었던 여행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 아이들과 엄마는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여행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행을 하면서 행복했고 우리의 행복은 현재 진행형이니까요.